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142회차 서기를 봅니다. 오늘은 불상 및 보살상 10번째 시간 지장보살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 5권 43페이지 여시면 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개송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분노불견법이요, 분노불 지도능제 분노자요, 복희상수신이니라나. 분노하면, 화가 나면 법을 보지 못하게 되고, 또한 분노하면 도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없애는 사람이 복과 기쁨을 그 몸을 따르게 되느니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행을 할 때에 화가 났든지, 감정이 형성이 됐든지, 그러면, 판단력이 좀 흐려지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뭐, 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뭐, 탕리칸 스님은 화가 나면 그 화를 손바닥 위에 꺼내 놓거라 라고 해 있는데, 사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실체는 없는 이야기죠. 없다는 것이요. 실체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여건으로 형성이 돼서, 인연의 여건으로 형성이 돼서,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뜻하는 어떤 여건으로 되면 우리는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뭐, 기쁨을 느끼고 화가 나고 해도 근본 바탕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육근이 육경의 작용으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다스릴 줄만 알면 우리는 복과 기쁨이 형성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장보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각 불보살님 다 살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더붙다 첫 시간에 비티니에서 할때 강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로병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로병사다.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놓고 봤을 때 부처님이 사문유관으로 해서 출가를 하실 때도 보면은 동쪽으로 가서는 노인을 봤고요. 남쪽으로 가서는 병든 자를 봤어요. 서쪽으로 가서는 돌아가신 자, 죽은 자를 봤고, 북쪽으로 가서는 사문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태어나서, 자, 태어납니다. 늙어가요. 병이 들어요. 또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나 성주개공의 이치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동쪽을 관장하는 부처가 약사, 남쪽을 관장하는 보살이 이제 지장보살에 해당이 되고요. 서쪽을 관장하는 부처가 이제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하루를 놓고 볼때 아침에 눈 떠요. 이게 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생이 연장되니까 노가 되고, 오후가 되니까 힘들어요. 병이 되고,
밤중이 되니까 잠을 자요. 하루의 일과로는 이렇게 놓고 보지만 우리가 일생으로 놓고 보면 태어나서 30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활을 위한 뭐 기술을 배우든지 학문을 배우든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쪽은 30세 정도 해당이 되고요. 남쪽은 한참 일하는 시기인 뭐 45세 정도 해당이 되겠고요. 서쪽은 정년퇴직에 임하는 60세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죽는 시기는 뭐 대략 요즘 한 80세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삶의 생로병사 이치나 또 우리 일생을 놓고 볼 때에 30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 동방은 약사를 관장하게 했는데 약사불의 협시가 누구냐면 일광과 월광이란 말이죠. 일광과 월광은 일은 해를 나타내지만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월은 달을 나타내죠. 동방에 새와 달이 뜨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죠. 진리를 깨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하루를 시작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출근하는 사람이나 또 인생에 새 출발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다라고 해서 주먹을 거머쥐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랬다가 사실 죽을 때 되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결국 손을 펴고 죽는다라고 하지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동방약사에 쪽으로 놨어요. 이래서 약사의 부처님은 12대 원을 세워서 성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면은 약사의 부처님의 12가지 원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약사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배워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세우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약사의 부처님한테 빌면 뭐 아픈 데가 나아지고 뭐 소원이 성취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의복이 없는 사람이 의복이 생기고 그러는 줄 아는데 약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배우면 바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사의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 온유공한 이치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얻고 이름 자체가 없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원을 세워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사실은 뭐 하는 일이 원만하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고 또 남한테 누를 끼치고 살아요. 결국은 우리는 뭔가일까 뜻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업을 지어가지고 육도를 윤회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부 탐욕심에 때문에 그러는 거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그러는데 바로 지장보살이 하늘과 천, 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악이 지옥이라 해가지고 육도윤회를 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하는 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 선하게 살기도 하니까 마음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돼요? 교차한다. 이거를 육도윤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지장보살님은 업장을 소멸해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업장 소멸에 대해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장보살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업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께 빌어서 업장 소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업장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업장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타당하지 않은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업이기 때문에 탐욕이 뭔지 성능이 뭔지 어리석음인지 모르니까 그 이치를 알아서 그 이치를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유무도 없다, 부처와 중생 없는 일협평등한 평등심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육도윤회하는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지 지장보살님께 빌어서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아요.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인생에 정년퇴직을 하게 돼서 서쪽으로 가면 모든 걸다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 극락세계라고 하고 집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다 편안해 열반을 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공이 되는 거죠. 성죽의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 다시 또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을 맞이하면 또한 성죽의 공의 이치를 겪는데 이게 춘하추동 이치.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일을 하는 시기의 여건에 부딪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들 지지, 묘당, 묘연심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지라는 것은 땅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야기예요. 지지. 땅과 같은 공덕을 지킨다는 거예요. 묘당이다라고 하는 것은 묘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보살이고, 무변심이라 하는 것은 변화됨이 없는 마음을 지닌 보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장보살은요, 땅지자를 가지고 있어요. 땅지자. 그 다음에 장엄할장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엄할장자. 땅과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이런 땅과 같은 역량은 예를 들어서 좋은 걸 버리든 나쁜 걸 버리든 비를 많이 내리든 적게 내리든 땅은 변함이 없지 않아요. 무변심이에요. 땅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장보살은 바로 그런 이치를 가르쳐 주는 보살이기 때문에 무변심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지옥아의 축세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를 하고 지옥의 고통에 서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도록 비로자나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으신 분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어머니를 구제하러 도리천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도솔천으로, 도리천으로 올라가는데 누구한테 부탁해?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하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들로 생각하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장보살을 어마어마한 훌륭한 대보살 어머님한테 소개를 하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어머니는 극락생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십시오라고 소개를 했을 때 지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에게 법문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가 죽어서 이 다음에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라라고 해서 바로 특명을 내렸어요. 특명. 그래서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부촉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미래불, 미륵불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옥아의 축생 인천수라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특명을 받았죠. 그래서 지장보살 역시 자기 어머니 18살 때뭐 보살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장보살은요. 중국에서 700년대에 처음으로 그림으로 어떤 스님이 꿈에서 봤다 해가지고 꿈속에 본 그림으로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지장보살이에요. 물론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 따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형성을 해 놨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 눈에 지장보살이라는 그림이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중국에서 700년대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중생제도의 소원이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지장보살은 18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지옥에 갔더니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지옥 중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모든 지옥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어요.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는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럼 지장보살의 덕성은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덕성. 바로 지장보살은 그럼 어떤 분이냐? 중생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과연 지장보살님께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찾으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장을 쫙
소멸해줘가지고 나의 앞길이 훤히 트이게 해주는 분이냐. 그래서 지장보살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지장보살이 관장하는 명부전의 10대 명을 잘 다스린 천도제를 지내면 앞길이 뻥 뚫리고 잘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요. 그럼 과연 저하고를 한번 살펴보지요. 그 스님들이 맞는지 내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은 또 혼란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스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왜? 그동안 수십 년 믿습니다, 빌고 기도해야 소원 성찬다 해가지고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거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 제세 시에도 그랬어요. 바라문들이 불을 켜놓고 음식을 올리고 뱀신이나 불신이나 이런 걸 섬기면서 바라문들이 배달 읽으면서 절하고 음식 뭐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에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면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란합니다, 혼동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지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승만경을 쓴 승만 부인을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에게 기원정사를 지을 때에 급고독장자하고 같이 부처님께 땅을 시주를 하고 고독장자가 사원을 지어줬단 말이죠. 땅을 시주한 기타태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타태자와 급고독장자가 한꺼번에 기원정사를 졌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그래요. 기수급 고독원을 줄여서 기원정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었냐? 기수급 고독원에 있는 코살라국이죠. 코살라국인데 바로 코살라국의 그 프라세나짓 왕의 아들이 기타태자고 딸이 승만이에요. 승만. 그래서 그 부인이 정원사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샤카족을 멸망시킨 왕이 누구냐 하면 비두바드 태자죠. 비두바드 태자는 바로 프라세나짓 왕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샤카족과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샤카족의 부인을 공주를 맞이해서 다시 두 번째 부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오랑케아는한테는 공주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샤카족에서 다시 정원사의 딸을 분장을 해가지고 공주로 둔갑을 시켜서 시집을 보내죠. 그 사이에서 난 게 비두바드 태자인데 비두바드 태자가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지위나 명예나 계급이 남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프라세나진 왕은 왕족이었지만 그 부인 승만 부인 기타 태자의 어머니 말고 그 새로 얻은 부인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비두바드 왕자는 천민이죠. 그래서 천민 취급을 받죠. 샤카족에 공부를 하러 갔다. 외갓댁에 공부를 하러 갔다.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복수를 하고야 말리라 해가지고 샤카족을 치게 되는데 이때의 프라세나짓 왕이 결국 기타태자의 땅을 부처님한테 시주를 하게 하고 하는 걸 허락을 해서 기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엔 브라만들이 어디에서 제일 팽배했었냐면 바로 프라세나짓 왕이는 코살라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세력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줬다라고 해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죠. 언제 기회가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프라세나짓 왕이 꿈을 꿔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들이쳐서 막 성락이 함락이 되고 떠내려가고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브라만 승려들한테 묻지요. 그랬더니 브라만 승려들이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때는 뭐 코끼리 500마리 뭐 말 몇 마리 시주해라 그럼 시주해가지고 재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풀어놨는데 요번에는 이야기하는 게 심해요. 프라세나짓 왕이 신들을 노하게 해서 바로 부처라고 하는 자의 기원정사를 지어주었기 때문에 이 신을 달래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인이든 태자든 딸이든 그 직계
업계의 존속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전부 죽여서 그 피를 죄를 그 제물로 바치고 죄를 올려야 신들이 저주에서 풀어나서 나라가 성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한 번도 브라세나지도 왕은 그 브라만들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번 일만큼은 쉽게 이게 듣기가 곤란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가족들, 주변의 친인척들을 다 죽여서 그 피로 제물로 바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끔찍하죠. 이때에 매치를 고민하다가 마침 아내가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거기를 나가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지요. 왕이시여, 요즘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다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전부 목을 쳐서 피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여기 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들으러 다녔거든요. 제가 가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절대로 생명을 귀히 여기라라고 했고, 그런 기도를 하거나 음식을 바치거나 배달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했습니다.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려면 첫째는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목숨을 소중하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저는 가르침을 배웠는데, 웬만하면 저와 같이 부처님께 가서 한번 상의를 드려보지요 라고 이야기를, 이러자 프라세나짓 왕이 그럼 한번 가봅시다 해서 부처님께 가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의 최초의 만남이에요. 물론 건성건성 보기는 했지만 바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부득이 부처님을 칭찬하게 되는데, 저를 지어주시고 고마웠는데 이제 얼굴을 뵙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뵙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브라세나지도 아니 부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이 나라의 성패는 왕이 백성들을 자기 친형제와 같이 다스리고 솔선수범해서 바른 삶을 살 때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꿈이 잘못돼가지고 죄를 지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요. 왕의 길이 있고 백성의 길이 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법도와 도리에 맞춰서 인간의 바른 삶을 사셔야지 쓰잘데없이 왜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브라세나지도 아니 부처님 말씀이 신기하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요즘도 보세요. 집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절에 가면 뭐 천도제를 지내세요, 기도를 붙이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단 한 번도 45년 동안 중생들에게 기도를 지내세요, 자기가 한 말 뺏겨서 쓰세요, 자기 한 말 따라서 읽으세요, 천도제 지내세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빈비사라 왕이나 브라세나짓 왕이나 중생들에게 그런 거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간의 바른 삶을 살으라라고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왜 그러고 있는지, 나는 부처님 가르침도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브라세나짓 왕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바라문의 말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바라문들한테 올렸던 시주나 공덕이나 공양이나 모든 것들을 앞으로는 다 끊어라. 브라만들한테 줬던 걸 다 끊고 차라리 이것을 부처님께 올리도록 해라. 돌아가서 명령을 내렸죠. 근데 나라 안 망했잖아요. 오히려 부처님 그걸 못하게 했어요. 이랬을 때에 브라세나지도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바른 부처님법 배우다 보면 하도 많이 기도해라, 천도제 지내라는데 체면이 걸려가지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브라세나지도 왕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단칼에 끊었죠. 그리고 부처님법을 배웠어요. 난 여러분들도 바르게 부처님법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요, 불상이 뭘 복을 줄 것 같으면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요 백두산만큼 높이의 불상을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빌어서 될것 같으면요. 뭐 여러분들 일일이 뭐 스님 찾아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나라에서 스님들 뭐 몇만 명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공덕으로 해서 남북통일은 물론 소원성취 못할 것이 없죠.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그럼 지장보사는 온 중생을 건지지 하면 자기는 성불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원본전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장보살의 덕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럼 지장보살은 뭐냐, 땅짓자 장엄할 장자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지장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첫째는 뭐예요? 덕성을 보면 바로 지장에 지는 토지를 뜻하는데 토지에는 일곱 가지 뜻이 있다니 이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덕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첫째는 능생의라. 바로 지장보살은 토지가 일체의 생물을 생장시키는 것처럼 보살이 능히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진리로 생장시킨다 하는 뜻으로 능생이다. 두 번째는 능섭이다. 토지가 일체의 생물을 섭수해서 자연계 가운데서 편안히 쉬게 하듯 일체 생물들을 쉬게 하잖아요. 땅에서 보살은 일체의 묘법으로 일체 묘법으로 대각성에서 편히 쉬게 한다. 중생들을 깨달음 속에서 편히 쉬게 하는 분이다. 세 번째로가 능제의다. 자, 모든 토지가 일체 광식물들을 능히 싣고 있는 것처럼 보살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실어서 전덕에 이르게 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전부 실어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능제이다 했고 네 번째는 바로 능장의다. 토지가 일체의 만물을 마음대로 가지고 장엄을 하듯 보살은 묘한 선행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들이 모든 만물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뭐예요? 우리 보살님이 다 지장보살이야. 신랑이고 자식이고 전부 키우잖아요. 봐. 키우고 저장하고 보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감싸고 힘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보살님이 가정에서는 뭐예요? 지장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다 지장보살과 같이 되라는 뜻에서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바로 능지의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일체 만물을 토지가 지켜주듯이 보살이 등 일체 중생들을 지켜주는 까닭이다. 옷도 해주고 음식도 주고 가족들을 다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능지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바로 능의의다. 능의의다. 토지가 일체 만물의 의지처가 되듯이 보살이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된다. 우리 거사님이고 애기들이고 어떻게 돼요? 전부 저녁에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의지처가 되죠.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보살이란 말이에요. 천하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 천하지 대본이 농자 천하지 대본. 땅이 천하의 근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의 근본은 누구냐? 우리 보살님들이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견내부동이다. 우리 거사님들은 밖에 나가면 왕이 돼야지 집에서는 쫄짱무가 되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꼼짝 못하고 집에서 근소리 치는 사람은 남자 아니에요. 남자 아니에요. 가장 치사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견내부동이다. 견내부동인 뭐예요? 땅의 성품이 견고하고 실다워서 바로 움직이는 마음이 없듯이 똥을 버리든 꽃을 버리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은 자식이 뭔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이고 남편이 뭔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견내부동이에요. 다 받아들여도 내가 보따리 싸고 나가겠다, 내 고만 살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땅에다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좋은 걸 던지든 나쁜 걸 던지든 좋아하거나 싫어함이 없어. 이런 평등한 평등심을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견내부동이에요.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해서 보살이 마음이 감히 파괴하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했고 지장의 장은
비밀, 포용, 함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살은 열의 지덕, 단덕, 은덕, 지혜로운 덕과 단 나쁜 건 끊어내는 것과 또 뭐요? 은혜와 감사를 아는 이런 삼덕을 갖추고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로서 일체를 비추어서 중생들의 잘못을 풀어주고 은혜를 갖고 해탈을 얻게 하고 한량없는 묘법을 제도가 수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모는 난에서 해탈하게 한다라고 해서 장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업장 소멸하고 소원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서 지장보살과 같이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부처와 중생도 아닌 이치를 그 실천을 하면서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부모님들 친척의 모든 중생들을 다 이끌어주는 그런 여건이 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장 소멸을 할 때 멸업장 진언한단 말이에요. 멸업장 진언. 그러면 앞으로 생겨난 업에 대해서 바로 뭐요? 소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세음보살 멸업장 진언이고요. 지장보살은 멸정업 진언이에요. 멸. 멸.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는 업을 어떻게 돼요? 소멸시켜주는 그런 진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정업 진언. 멸정업 진언이 뭐예요? 옴바라, 옴바라. 빠니다니 싸고 여러분들 지장보살 멸정업진언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밤새도록 멸정업진언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옴바라 빠니다니 싸봐. 옴은 천수경에서도 배웠어요. 옴만이 반매홈 뭐 옴칠임 배웠어요. 다 옴은 반드시 탄생 생기, 희망, 환희 이거예요. 마라는 뭐예요? 금강이에요. 금강. 자, 옴만이 반면 육자 대명 왕진에서 만이는 뭐예요? 만이. 옴 만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옴 만이, 만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스바하는 뭐예요? SVA HVA 스바부하. 스바하. 스바는 뭐예요?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 본성. 반드시 금강과 같은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얘기. 청정한 마음의 본성을 찾으면 이 청정한 마음에는 뭐예요?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지요. 탐진치가 없으면 업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장보살님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반드시 금강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찾겠나이다. 자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성을 찾겠다는 거지 이걸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 아니어요. 내 본성을 찾으면 뭐예요? 업장이 자절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장보살께 기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 이러한 공덕을 배우고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청정한 마음을 금강과 같은 청정한 자성을 찾으면 거기에는 선악도, 유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업장도 없고 공덕도 없고 공안 이치가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업장이 소멸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가 업을 소멸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이치를 아시고 지장보살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이어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탐음 불견법 우치의 혁연 재음거치 자요 기복 제일종이라나 무호이타구 음욕 탐욕을 하게 되면 법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도 또한 그러하다. 그래서 음욕과 어리석음 제거해서 탐욕과 어리석음 제거해서 없애면 그 복이 제일 귀하고 중하니라. 바로 이 얘기가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하고 똑같은 거예요. 옴바라 마니다니 사바. 반드시 내가 금강과 같은 청정한 마음의 자성을 찾으면 바로 뭐예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다. 가장 중요하다. 탐진치를 끊고 바로 본성을 찾겠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각자 본성 찾으시기 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결혼 1권의 속은 142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